얘 들어오가 켈도였어. 자, 애가 너무 신났어요. 애가 너무 신나서 지금 좀 실수했어, 애가. 나 같아도 근데 켈도 들어오 됐으면 박수 쳤어. 편집을 하면서 지금 요즘 너무 리플레이 영상만 올리다 보니까 내 목소리가 안 들어가가지고 그냥 지금 좀 필요한 영상이 두 개 정도 있는데 그거를 지금 더빙을 하고 이제 시연을 좀 할 예정이에요. 자, 이제 사용한 덱은 이제 귤폭탄이라고 이제 덱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네! 일단 의식이 준비해서 취해서 오르라 빼고 이제 여기서부터 전개할 건데 참고사항이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저겁니다. 스몰월드용이에요. 전개 좀 하려고 이제 툰나이트 까서 초반하려고 하니까 길이 떨어집니다. 아, 멈춰야죠. 이 덱이 미칸콩이긴 한데 지금 왜 이제 전개하는 덱이거든요. 미칸콩인데 선선 전개하는 덱이라서 일단 멈춰야 돼요. 일단 고임의 미칸콩 효과 써서 아라베스트 가져오고 도끼 버리고 아라베스트 효과 일단 저점인 후우리를 뽑습니다. 후우리 뽑고 후우리로 이제 카미카쿠의 크라베. 아, 저 발음이 안 돼. 그리고 상대는 역시나 했지만 라비린스였어요. 라비린스 이제 정확하게 효과 쓰죠. 쿠쿨락이랑 그 다음 샹드라 버리는 거. 그 와중에 증지가 하나 더 있었어. 너무 무섭다. 비벨컴 라비린스 쿠쿨락 효과 써서 특소 그리고 비벨컴 효과 은성이 쿠쿨락 올리면서 하단에 파괴 콘테로 이렇게 다 터집니다. 도하시 쿠쿨라 샹드라 야 스토브도 있어요. 필드 가져왔고요. 쿠쿨라 특수 필드 세트하고 바로 웰컴 라비린스 아리안나 소환하면서 소화기 터지고 아따 힘 많다 그죠? 투나이트 터집니다. 와 정말 정말 다행이었어. 그리고 이제 레오라까지 다시 세트 복과 쿠쿨라 끼우고 세트. 어제 공격 못하니까 얘가 되게 잘했어요. 이제 여러가지로 대처가 되게 잘 됐어. 도끼 버리면서 샹드라 비계컵 다시 세트하고 쿠쿨라 특소 비결컴 하고 레오라로 카드 세트합니다. 어덱파 그 엄청 치명적이에요. 물론 지금 첫 턴에 맞았으면 좀 치명적인데 그나마 후턴에 맞아가지고 다행이었지. 아리안나랑 은성이 어덱파까지 마법 터지고요. 샹드라 손패로 도피 다시 특소 아리안나 드로우 드로우 봤습니다. 효과 파괴되고요. 쿠라베 효과로 유지해서 서치하려고 하는데 이제 레버린스의 샹드라 효과 또 발동해요. 아까는 이제 스톱이었죠. 근데 그 드로우가 얘 드로우가 켈도였어. 많이 켈 소리를 해. 와 너무 너무 소름 돋았거든요. 진짜 애가 너무 신났어요. 애가 너무 신나서 지금 좀 실수했어 애가. 나 같아도 근데 켈도 드로우 됐으면 박수쳤어. 근데 켈도로 지금 실수한 게 켈도로 딱 한 장 돌렸거든요. 이전승 미카고 서치하고요. 어차피 하나 더 있으니까 특수 그리고 대전승 미카고 효과로 묘지로 미호개세 미호개세 묘지에서 안 돌아간 후울이 특수 우리로 일단 카드 하나 서치하고요. 요지 미칸코 효과로 우드산 도끼가 얘 안 돌렸어요. 얘 진짜 저거 하나만 돌렸어.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애가 필드가 꽉 찼어요. 애가 필드가 꽉 찬 상태로 나머지 두 개가 웰커밍 웰컴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웰컴도 효과 발동 못하고 이제 돌리는 것도 그 장착 마법 하나만 돌려가지고 후울이랑 도끼 둘 중 하나만 안 돌렸 더 돌렸어도 내가 졌는데 야 딱 그거 하나만 돌려가지고 내가 이겼어.